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호입니다. 8강 1번 카트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또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도 양보의 부사절이죠. 비록 뭐뭐 하지만 비록 자, The Song Tradition이 주어죠. 노래, 전통적인 노래인데 자,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진 카트로 혹은 Het A Dao라고 알려진 자, 이 전통 노래는 자, 단순이니까 dates back 자, 거슬러 올라가는데 centuries에 S 붙었죠. 그러면은 수세기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간다. 수세기 세기라고 세기 이 바보 고양이야. 자, it became all the range. 그것은 되었는데 모든 범위가 rage가 되었다. 레이지라고 썼네요. 자, 레이지에서 분노 이렇게 해석하기보단 대유행. 자, 대유행이 되었는데 자, in 15세기에 자,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니까 왼으로 잡았죠. 자, 한번 그때 자, 베트남이즈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 자, 베트남 사람들은 자, 리게인이에요. 자, 리가 어게인이죠. 그러면 다시 얻게 되었는데 그들의 인디펜던스 독립 독립 아 이거 안 먹는다 이것도 자 동 독립을 아, 죄송합니다 독립을 얻게 되었는데 from 중국으로부터 자 according to 따르면 자 뭐에 따르면이면은 레전드 전통 전설 아유 계속 오타가 나네요 빠르면 무슨 따르면 그러면 전설에 따르면 자 아름다운 여자의 피메일 여성 가수인 아다오가 참드가 매혹시켰다 자 에너미는 적 자 적을 매혹시켰는데 자 with her song 그녀의 노래들로 자 of the burdened burdened가 그래서 뭐 신성시되는 이런 것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신록 자 신록은 신록이에요 자, 신록의 countryside 시골 자 신록인데 좀 더 한 걸음 더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매혹시키는데 그녀의 노래인데 어떤 노래냐 of 신록인데 자 시골과 자 the way of life in the village 방식이죠. 어떤 방식이냐면 life, 삶인데 in the village, 마을에 있는 삶의 방식의 실록의 노래로 적들을 매혹시켰대요. 그러니까 시골 뭐 포크송, 민속 노래 이런 거예요. 자, fascinated에 여기 주의하시고 과거 분사로 썼죠. 그러면 컴마 찾으셔갖고 누가 매혹되었냐면은 the soldiers가 되었다의 수동의 뜻이죠. 매혹되어져서 자, 저서는 저서라니까 자, 저서 그녀의 목소리에 의해서 soldiers는 군인들 자 군인들은 저 incarnated to 수동으로 썼어요 incarnated는 여기서는 격려되었다 자 격려되었다 아이고 오토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되었는데 자 to drink 마시는 것을 그래서 마시단 말에서 술이겠죠 자 술을 마시는데 until 자 군인들이 became in capacitate 자 그래서 incapable이랑 똑같아요 그러면은 무기력해지게 그럼 무기력해질 때까지 자 그리고 could 조동사 BPP could BPP 그러면은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죠 수동이니까 밀어 넣어질 수 있을 때까지 술에 취해갖고 into the river 강에 자 그리고 drowned 익사 자, 익사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조동사 BPP의 1번 could BPP고 여기서도 조동사 BPP의 2번이에요 믿어지고 익사 되어질 때까지 자 릴릭스는 가사 자 가사인데 자 카트루의 가사들 복수가 주어져 자 are often taken 수동이에요 open은 삽입절이고 종종 take는 가져와진다 자 유명한 poems 시 한 단어는 잘 안 들어가 영상 자, 시들이나 시들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 생각된 주어로 놓으면 이 가사들이죠 이 가사들은 R 복수로 써야 돼요 여기 그래서 두 번째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자, 전통적으로 R sing sang song의 과거 완료로 썼습니다
그럼 노래가 불러지는데, 자, by a woman, 여자에 의해서. 자, 그 가수는, 자, has to, 의무를 나타내죠. 뒤에 동사 원형이 master 해야만 돼. 자, 전체 range, 범위의 노래 스타일을. 자, 이치가 말하는 것은 이치 스타일이겠죠, 여기서는. 각각의 스타일은 depreciated, 과거분사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과거분사, 동사로 쓰면 안 되겠죠, 여기서. 자, 각각의 스타일은 depreciated, 뜻은 차별화되어진다. 자, 차별화되어지는데 by particular는 특정한. 자, 이츠가 말하는 것은 이 노래예요. 자, 이 노래의 특정한 밑으로 내려가서 좀 보겠습니다. 아유, 되게 기네. 예. 자, 특정한 rhyme, rhythms, 리듬에 의해서. 자, such as head noise. 자, head noise는 자, 유사한데 자, speech와 비슷해요. speech는 말과 유사한. 자, 말하는 것과 유사한 방법. 말과 유사한은 뭐요? 자, 그 다음, 저, 구이뚜. 자, 구이뚜도 뭔지 모르죠. 뒤에. 자, 근데, 더 포멀 스타일. 자, 더 포멀은 더 형식적인. 형식적인, 더 공손하게 형식적인 스타일에. 이것도 akin to written letter. 자, akin이라는 것을 to written은 글로 적는, 글로 적는 것에 사용하게 돼. 그러니까 스타일이 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노래가 한 개지만, 노래법이 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말로 그냥 편안하게 하거나, 공손하게 하거나, 혹은 글로 적는 스타일도 있고. 자, 이 attractive genre, 매력적인 장르. genre이 우리나라 발음에서 발음 잘못해서 이게 장르로 바뀌었죠. 자, 이 매혹적인 장르는 has undergone, 현재 완료에 pp로 썼죠. 겪어왔다. 자, 하면은 강한 revival. revival은 다시 살아난다죠. 하면은 회생. 하면 강력하게 회생됐어. 자, in Hanoi에서 in recent years, 최근에, 연도 동안. 자, 그리고 실제 주어 여기 다시 생각된 거 한번 넣어주시면 이 매혹적인 장르는 또 단수죠. 그래서 여기 has의 1번. 자, 그 다음. 주어,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주어 1번 단수동사, 주어 2번 단수동사. 자, 인지되어지는데 by UNESCO에. 자, as가 자격의 뭐뭐로서겠죠. 자, form, 형태인데 of intangible world heritage예요. intangible은 무형 세계문화유산. 자, 문화유산으로서. 자, tangible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자, intangible이 손으로 만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형이라고 잡습니다. 자, 그래서 윗글의 내용에서 틀린 것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심사 중이라는 말이 여기서 잘못됐고, 이미 여기 보시면 recognized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한번 다 봤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살짝 더 보시자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자들이 부르는 자, 베트남의 전통 민속 노래를 말하고 있고, 자, 윗글의 소재는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전통 음악 카트록.